지휘받으면서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파란만장 빨간만장한 결혼 생활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아유 싫다고 그냥 무조건 싫다고 했었었는데 끈질긴 그 제작 의도와 또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또 재미있는 얘기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재미있고 좋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겠다 싶어서 출연하게 돼서 그러시죠, 네. 30년간 거의 순간순간 기회만 되면 느끼려고 그러는 것 아, 이면식 선생님께서. 같아요. 이면식 씨한테, 이면식 씨가 저한테 네네네. 아, 제가 여자인 것을 너무 일깨워줘서 고마워요. 계속 순간순간 좀 어떻게 좀 기회 포착을 해보려고 괜히 속된 말로 찝쩍 떨어보는 거가 좀 자주 있습니다. 그냥 한지붕세 가족 찍으면서는 대사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괜히 박 여사 우리 손이나 잡고 따뜻한 흙담벽 아래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햇볕만 쏠일까? 이러고 찝쩍대지만 그 나오는 말은 어서 책에서 많이 읽은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. 박원숙 씨에 대해서는 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얼어 있었고 이제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한지붕 세 가족 하면서 박원숙 씨는 참 사랑스러운 여자다. 무서운 여자가 아니고 왜 이래 하는 여자가 아니다.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아주 참 자연스럽고 좋고 이랬는데 저도 뭐 이미 결혼해서 세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이제 박원숙 씨를 갖다가 이렇게 가상으로만 좋아했고 아니 가상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만 좋아했어 그때. 네, 지금도 그렇고 또 우리가 또뭐 나도 이제 이렇게 홀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괜히 그 박원숙 씨 만나기가 솔직히 좀 쑥스러웠어요. 그런데다가 또 후배들은 우리 둘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. 괜히 툭하면 이런 소리 하는데 정말 웃겨.